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옥상에서요, 바위솔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이 옥상에 못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날이 그래도 맑은 편입니다. 저희 바위솔들이요, 지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색감 좋은 대부스푸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가장자리는 포트레드 와인이 쭉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동을 잘한 거죠. 색감도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정 보여드릴게요. 연정이 아주 많은 그 자구들도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겨울나기를 참 잘했어요. 연정도 겨울나기 잘하는 바위솔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 도자기 분에 있는 가장자리 자주빛깔 나는 거가 하트 바위솔이고요. 가운데에는 녹색이 능견 바위솔입니다. 색깔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익기 위에 브라우니 바위솔이 지금 이 녹색을 띤 바위솔하고 같이 합식이 되어 있네요. 이끼도 푸릇푸릇하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주얼 케이스입니다. 며칠 전에 우물정 바위솔에서, 우물정 진주 바위솔에서 구입한 주얼 케이스가 노제트가 아주 이쁩니다. 그 다음 이거 보여드릴게요. 몽골 바위솔인데요. 몽골 바위솔은 노지월동을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바위솔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몽골 바위솔도 한번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름이 빅 슬리퍼. 이 조그마한 자구들이요, 겨울나기 잘했고요. 하나하나가 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핀핀 바위솔이 좀 섞여 있습니다. 빅 슬리퍼, 이것도 노지월동 잘하는 바위솔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아주 이끼가 잘 자라주고 있네요. 선셋 바위솔입니다. 선셋, 이게 또잘 자라주면은 모주가 노제트가 엄청 커지죠. 선셋 바위솔. 지금 저희 집에서 노지월동한 이 바위솔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셋 바위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와에 심은 건데요. 아폴로그 플로즈입니다. 이 자주빛깔이 아폴로그 플로즈예요. 이 녹색은 다른 겁니다.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죠. 네. 이게 좀잘 자라면 구멍이 메꿔지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멍난 곳을,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필리오슘이라고 써 있는 이 바이솔 화분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베러 보이라는 이 바위솔도 아주 이쁜데 조금 더 채워졌으면 싶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여드릴 화분은 이쁜 바위솔들이 있는데요. 구멍이 좀나 있습니다. 이거 씨 윌리엄이라는 바위솔. 지난번에 우물정에서 구입을 했죠. 이거는 체리 바이솔. 이거는 이름을 아스트리트, 솔방울과죠.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아서요. 또이 봄철에는 바이솔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좀 구입을 했습니다. 15종을. 이게 29 트레이인데요. 5개가 구멍이 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5종입니다. 이거를 얼마에 구입을 했냐 하면은 4만 3천 원인데 3만 5천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구멍난 자리도 메꾸고
싶고 또 더 많이 길러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얼른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폴로그 플로즈 이 기와에 조금 구멍난 데를 이렇게 보충을 시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튼실하고 자구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우 괜찮은 바디솔인데요. 아폴로그 플로즈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름이 뭐냐 능유. 능견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능유. 이렇게 자구가 엄청 또 많이 있네요. 능유 보여드렸습니다. 능유 바디솔. 그 다음에는요 발키리라는 바디솔입니다. 발키리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모주가 엄청 크죠. 아우 색감도 아주 고와요. 연두빛에 손톱 끝이 이렇게 물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발키리 바디솔. 그 다음 여기는 자구가 아주 많네요. 이거 뭐 자구가 10개 이상인데요. 용궁 루즈 색감 아주 고와요. 가장자리는 민트색에 가운데는 자주빛을 띠고 있는 용궁 루즈 자구 참 많고 잘 자랐습니다. 아주 튼실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인보우예요. 이름이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무지개 빛깔을 보여준다는 레인보우. 튼실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왕관 바디솔입니다. 자구를 두 개를 또 달고 있네요. 이것도 참 이뻐요. 왕관 바디솔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왕관 바디솔 보여드렸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튼실합니다. 포트레드 와인입니다. 저도 집에서 기르고는 있지만 이거 노제트가 아주 엄청납니다. 잘생겼습니다. 색깔도 곱고요. 잘 자라주는 포트레드 와인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정 바디솔입니다. 연정.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연정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구멍이 한 군데 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연정 바디솔입니다. 그 다음 자구가 어마무시합니다. 잉글랜드 칼카리움. 이거 뭐 포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구도 이렇게 손을 크게 뻗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칼카리움 잘 보셨나요? 자구 엄청 많죠? 그 다음 이거는 자주 빛깔을 띄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좋아요. 루비포트예요. 루비포트 이쁘죠? 자구가 아주 균등하게 고르게 똑같이 잘 자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마치 국화송이 같아요. 가을에 피는 색감은 이렇지만 어글로우입니다. 어글로우. 저도 어글로우는 처음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잘 자라주면. 아직 자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글로우. 이번에는 이쁜 바디솔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셨네요. 어머 색감이 너무 고와요. 이거 홍학입니다. 일명 플라밍고라고도 해요. 색감 너무 좋아요. 진하지도 않고 약간 은은한 빛깔. 홍학 또는 플라밍고.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이거는 버질입니다. 버질 바디솔 자구. 자구 한번 보여주세요. 송송송송 둘레에 많이 나있고 이거는 제법 큰 자구입니다. 버질 바디솔. 그 다음 여러분 자구가 이렇게 많을까요? 필리오슘. 필리오슘 마침 제가 필리오슘을 잘 키우다가 겨울나기를 못해서 화분이 구멍이 나 있는데 잘 왔습니다. 필리오슘입니다. 잘 자라주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웬거가 이렇게 자구들이 로즈봉황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건 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로즈봉황까지 15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회에 타시면은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번 길러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는 바이술들을 우물정 진주 바이술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